아까 준우 형이 제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걸 먹으라고. 진우 오빠 드롭탑으로 삼행시 지어줘. 왜요? 형이 준비했어 뭔가? 아 준비 안 했어. 아 여기 있는 거야 그냥.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 둘 셋 둘. 드롭탑이 인서 덕분에 하나 둘 셋 로 높이 높이 오. 오. 하나 둘 셋 탑이 되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센스 넘치는 삼행시였네요. 아 감사합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발한 생각이 날까요? 야. 아니 사실 진우 형이 먼저 이렇게 삼행시를 자처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처음이에요. 처음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저녁 맛있게 먹었어요 형? 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기분이 좋아요. 어떤 저녁 메뉴를 드셨나요 진우씨? 네 맞아요. 그거 먹고 그거랑 그 인기가요 샌드위치 먹었어요. 말로만 들었던 인기가요 샌드위치. 네. 안 그래도 써있네요. 요새 제일 많이 먹은 음식이 뭔가요? 그런 질문도 있었네요. 요즘 제일 많이 먹은 음식? 네. 뭐 많이 드세요? 동료 씨? 저... 배달 음식. 예, 그쵸, 다시. 그리고 드롭탑 유로파이. 드롭탑 유로파. 유로파이라고요. 유로파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야 우리 팬분들이 나가서 또 맛있게 사드시니까 또박또박 유로파이. 좋습니다. 자, 아까 이승훈 씨가 우리 김지도 씨에게 삼행시 부탁을 드렸었는데 자, 반대로 한번 부탁을 해볼까요? 우리 이승훈 씨가 드롭탑으로 얼마나 멋진 삼행시를 만들어 주실지 자,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미녀에 대해서. 자, 잘 알고 있습니다. 대편행이시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죠. 사실 우리가 시키면 이 형 이제 안 하는데. 그죠, 이제 안 해요. 좋으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됐습니다. 네, 그럼 우리 팬분들께서 직접 문을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트로탑 모델 오래오래 하고 싶다. 아직. 트로탑 사장님. 하나 둘 셋. 러브. 둘 셋 탑. 합골공원에서 우리 팬미팅이에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